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팥꽃나무는 유독성 식물로 나무 전체에 독이 들어있고 특히 뿌리와 꽃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사용시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0.5g만 먹어도 기생충을 제거하고 통증을 먹게 할 수가 있으며 최근에는 폐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이 식물은 꽃이 마치 팥꽃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팥꽃나무라고 부르며 서해안에서는 이 꽃이 필 때쯤에 조기가 회유하므로 조기꽃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날씨가 따뜻한 중부 이남이나 바닷가 주변에 서식해 있고 최근에는 꽃이 아름답고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약용과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합니다. 꽃은 보통 3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까지 피고 연한 자주색이나 붉은 보라빛 또는 주황색으로 피기도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 근피에는 베타시스테롤, 벤조산 아피게닌 겐크와닌,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유안카인이 들어있습니다. 뿌리에는 강한 진통 유발작용이 있으며 피부를 자극하는 어독작용이 들어있고 여성의 피임을 일으키는 유효성분인 우아나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의학의 발달이 없었던 시절에는 원치 않았던 여성들이 부득이하게 임신을 막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팥꽃나무는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강하고 폐와 신경 그리고 비경에 들어갑니다. 한방에서는 꽃을 원활하고 해서 한약재로 이용하는데 천식과 폐결핵, 인뇨 식중독 신장염 등에 적용하고 허리 통증과 옆구리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담을 없애며 기침을 먹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해독과 살충 효과가 있으며 주로 수종과 복부 팽만증, 기침 종기, 가슴에 물고임,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균을 사멸하고 해독하는 작용이 강해서 설사와 이질을 먹게 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며 인뇨작용 등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질실험에서 십조탕을 투여한 결과 혈당과 인슐린 수준을 유의하게 낮추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줄었고 팽창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아울러 신장 손상을 개선하고 당뇨병과 관련된 신기능 부전의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학 논문에서는 팥꽃나무 면역세포인 사이토카인 분비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고 아토피를 유발한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 억제 효능을 나타내서 아토피의 예방 또는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에서는 폐암치료 신약개발로 원화가 폐암 환자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폐암세포주 테스트를 통해 특히 뛰어난 성장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추출물을 발견했고 폐암 내성 극복 항암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폐암세포주의 표적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단백질의 분해 속도 감소로 인해서 해당 단백질이 과발현되어 항암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팥꽃나무로 약물을 개발하면 항암제 내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하고 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팥꽃나무는 그 밖에 가슴이나 배에 물이 심하게 찼을 때 사용하고 음식을 먹고 체하거나 물고기를 먹고 중독이 되었을 때도 긴급 처방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담음 적취는 담음이 쌓여서 뱃속에 덩어리가 크게 생겼을 때 녹이거나 기가 위로 치밀어 올라 숨을 헐떡이는 증상의 기침을 치료해 줍니다. 또한 풍독의 사기가 피부에 침입해서 머리에 흰색빛 비듬반이 생기며 머리털이 자꾸 빠지는데 외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심장성 천식과 늑막염, 변비, 임파선염, 인후염, 유선염을 낫게 하고 대소변 분리, 현음증, 심복비만, 풍습 등을 치료합니다. 팥꽃나무는 꽃봉오리는 원화, 뿌리는 원화근이라 해서 주약재로 사용합니다. 봄에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나 꽃을 채취해 햇볕에 말리면 되고 온돌이나 약한 불에 말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0.5에서 2g 정도를 물 7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반으로 줄 때까지 달여 하루 2,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분말은 0.5g을 복용하면 되고 식초를 조금 넣고 달이거나 볶으면 독성이 줄어듭니다. 외용약으로 쓸 때는 가루를 내어 기초제에 바르거나 다림약으로 양치질을 하면 됩니다.
학꽃나무 약효는 수없이 많지만 유독성 식물로 독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이 허약하거나 임산부는 근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위장이 화끈거리거나 아프고 설사 발열감, 구토, 허탈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되므로 소화기 질환이 심한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되고 감초하고는 궁합이 안 좋아 함께 달여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